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8월 13일에 열린 텍사스 프로 맨즈 피지크 부문에는 32명이나 되는 프로들이 출전했으며 거기에 더해 올림피아급의 선수들만 9명이나 출전하는 역대급 라인업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미 템파 프로에 우승하며 올림피아도 진출이 확정된 다니엘 에먼스, 7년 연속 올림피아에 진출했으며 최고 순위 6위까지 기록한 바 있는 조지 브라운, 두 번의 올림피아에 진출했으며 최고 순위 7위까지 기록한 앤서니 길크스, 20년, 21년, 2년 연속 올림피아 12위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밴쿠버 프로 우승으로 이미 올림피아 진출이 확정된 차조 그란트, 올림피아에 두 번 진출했던 스탠 모리슨, 20년, 21년, 2년 연속 올림피아에 진출했던 칼리 콜테이, 21년에 올림피아에 진출했던 미카 토마스, 2016년에 올림피아에 출전했으며 2019년 프로쇼 이후 오랜만에 돌아온 제레미 콜먼까지 출전한 거의 올림피아 경기급의 프로쇼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이 텍사스 프로쇼 1에서 11위의 순위를 모조리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위가 아님에도 전 세계 피지크 팬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이는 당연 안드레이 데이우였습니다. 그는 예쁜 몸과 잘생긴 얼굴, 비만 청소년으로 따돌림을 받던 아이가 운동을 시작하며 완전히 황골탈퇴하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까지 가지고 있어 570만이나 되는 인스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피트니스 셀럽입니다. 15세에 85kg의 체중이 나갔던 안드레이는 비만한 외모로 괴롭힘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운동을 통해 극복해 나간 그는 17세 때 첫 시합에 출전했고 이후 5년 만에 올림피아까지 진출해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피지크 선수가 되었습니다. 인지도와 스타성, 거기에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 코치 하니 램보드의 코칭까지 더해져 2020년 첫 올림피아에 바로 5위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이 안드레이의 가장 베스트 모습이었습니다. 끝없이 성장하는 안드레이를 보며 많은 팬들이 다음 해인 2021년도에 더 발전된 그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2021년에 출전한 프로쇼에서는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3위는 단순한 3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출신으로 그를 첫 올림피아에 보내준 시합도 루마니아에서 열린 머슬페스트 프로쇼였습니다. 그가 3위를 한 경기 또한 이와 똑같은 루마니아에서 열린 머슬페스트 프로쇼였으며 고향 땅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올림피아에 보내준 시합을 통해 올림피아에 한 번 더 진출하고자 했으나 역대급으로 아쉬운 다이어트 상태를 보여주며 실망 가득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습이 한 달 뒤에 올림피아 경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2021년 올림피아에서 순위가 7위로 2020년보다 두 단계나 하락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이지만 앞선 두 시합에서는 표정부터 이미 2020년 이전 시합들과 다르게 어둡고 자신감 없는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올해 안드레이는 작년과는 다릅니다. 작년 1년간의 모습이 재작년보다 오히려 아쉬웠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커졌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전면에서의 가슴 사이즈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후면에서는 다른 프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중하부 승모 사이즈와 기립근의 두께감으로 인해 볼륨감이 아쉬웠던 등판도 한결 두툼해졌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이번 텍사스 프로쇼에 출전했지만 시즌 첫 시합인 탓인지 아직까지 다이어트 컨디션이 덜 뽑아진 모습으로 아쉽게 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합에서 1위와 3위를 기록한 다니엘과 차조가 워낙에 다이어트와 선명한 근육을 잘 드러내는 선수이기에 그들 옆에서 다이어트 컨디션이 더 단점으로 부각된 탓도 있어 보입니다. 1위를 한 다니엘 에먼스는 강점보다는 어느 한 군데 약점을 손꼽기가 힘든 밸런스 좋은 몸과 극한의 다이어트 상태를 가져오며 올해 템파 프로에서 세계적인 피지크 선수인 안드레 퍼거슨을 잡아내고 여기에 이어서 텍사스 프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슈퍼스타 안드레이 데이우까지 잡아냅니다. 이 정도면 안드레 킬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름에 안드레가 들어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두 게임 연속 침몰시켜버립니다. 3위인 차조 역시 다이어트 컨디셔닝의 끝판왕 중 한 명입니다. 다니엘이 쫙 달라붙은 스킨으로 복부의 선명도를 뽑아낸다면 차조는 불쑥 튀어나온 볼륨감으로 복부의 선명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그릇 6개가 올려진 듯한 선명한 복직근과 가닥가닥 모두 늘어난 외복사근의 선명도는 출전 선수 중 당연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양 옆에 1위 3위의 너무나 완벽하게 뚜렷한 근육의 모습에 비해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안드레이의 전면 모습은 더욱 눈에 띄게 비교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2위로 올림피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본인도 올해의 몸 상태에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 프로쇼 무대에서도 자신감 가득한 표정을 보여주었으며 시합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시합 영상과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위를 한 시합은 결과를 알리는 단 한 개의 게시물 이외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작년
올림피아는 출전한 게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아무런 피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쇼 이후는 꾸준한 시합 사진과 개인 포즈 영상까지 모두 업로드하며 올해의 모습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셀럽으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시합장에서도 끝없는 사진과 사인 요청으로 운동할 시간과 컨디션 조절, 심지어 시합 당일도 몰려드는 팬들로 편히 쉬지 못할 것 같은 그이지만 다음 시합에는 2020년 올림피아와 같은 좀 더 날카로운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 2022년 올림피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